안녕하세요, 식물튜브의 식물아빠입니다. 오늘은 9월 3일 금요일이고 경매 물건 들어오는 날이라 또 이렇게 영상 켰어요. 지금부터 들어오는 또 예쁜 눈호강과 힐링타임 시켜줄 식물들 또 요거저거 찍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뒤에 보셔도 굉장히 이제 가을을 맞이하여 국화들이 많이 자리 잡고 있죠. 뒤에 보시면 네, 그럼 한번 또 요거저거 이쁜 꽃 보러 함께 바로 가시죠. 네, 15cm 화분에 들어있는 시크라멘. 네, 정말 오랜만에 들어왔죠. 색깔은 뭐 한 4, 5가지 되는 것 같아요. 요렇게 예, 주먹 비견에 봐드리면 이 정도의 사이즈, 엄지손가락 대 봐드리면 이 정도 사이즈고, 연분홍색, 그 다음에 자색, 그 다음에 흰색, 네, 그 다음에 빨간색. 네, 이렇게가 보통 4가지고, 그 다음에 약간 뭐 투톤으로 섞인 색까지 해가지고 한 5가지 정도, 6가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때샷을 보여드리면 이런 식의 모습이고, 15cm 화분에 들어있는 시크라멘의 가격은 7,500원입니다. 7,500원. 네, 이게 이제 보통 겨울 식물로 많이 자리 잡아 있기 때문에 늦가을 해가지고 이제 선선해질 때부터 많이 나오죠. 요즘 가을과 봄에 많이 나오는 꽃이죠, 시크라멘들이. 네, 요렇게 가격 7,500원입니다. 요렇게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12cm 화분에 들어있는 미니 시크라멘입니다. 좀 전 시크라멘보다 꼭 입장이 조금 더 작고, 네, 주먹을 대봐드려도 이거는 주먹보다 훨씬 작죠. 요렇게, 그쵸? 아까 보여드렸던 시크라멘은 제 주먹과 거의 비견할 정도였는데, 네, 요 12cm 화분에 들어있고요. 요거는 화분도 조금 더 작습니다. 12cm 화분에 들어있는 미니 시크라멘의 가격 6,000원입니다. 6,000원. 아까는 7,500원짜리였고, 요거는 6,000원짜리예요. 색감은 요것도 흰색. 네, 이렇게 뭐 빨간색. 네, 그 다음에 연분홍색. 네, 뭐 투톤색 해가지고 뭐 여러가지 색깔 있고요. 요런 식으로, 때샷 보여드리면 이런 식의 모습, 위에서 찍으면, 옆에서 보여드리면 이런 식의 모습입니다. 네, 아까 말한 대로 15cm 화분에 들어있던 시크라멘은 7,500원, 요 12cm 화분에 들어있는 미니 시크라멘의 가격은 6,000원입니다. 6,000원. 네, 이렇게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15cm 화분에 들어있는 익소라 또 재입고 되었습니다. 지금 뭐 때샷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폭죽이 터지듯하게 뻥뻥뻥 올라와 있는 모습이고, 꽃이 피면 뻥 하고 터진 것처럼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네, 주먹을 비견해 봐드리면 요 정도 사이즈라는 거 아실 수 있을 것 같고, 네, 접사를 핀 거를 이렇게 잡아드리면 이런 모습, 그 다음에 피기 전에 모습들을 접사를 잡아드리면 이런 모습. 네, 꽃망울 굉장히 많이 터질랑 말랑 하고 있어요. 때샷을 다시 한 번만 보여드리면 이런 식의 모습이고요. 네, 그 다음에 15cm 화분 하나 있는 걸 뽑아드리면 이런 식으로 아랫잎은 하엽이 졌는지 깨끗이 정돈을 했고, 위에서 보면 굉장히 꽃망울 많이 있습니다. 한 화분에도 지금 보이는 것만 해도 둘레 여섯 여덟 개인데도 여기도 더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14개, 15개도 넘는 것 같아요. 가격은 15cm 화분에 있는 익소라 9,000원입니다. 9,000원. 밖에서 월동되는 식물은 아니라, 네, 봄에서 가을까지는 괜찮지만 겨울에는 실내 베란다 같은 데 두셔야 합니다. 네, 이렇게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10cm 화분에 들어있는 스킨 화이트 마블퀸입니다. 화이트 마블퀸. 네, 일반 골드 마블퀸하고는 다르게 확실히 흰색감의 부분이 훨씬 많이 보이고 굉장히 화려하고 예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뒤에 바로 있는 거는 스킨 피투수. 이것도 일반 스킨 말고도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스킨 피투수와 화이트 마블퀸, 네, 구매 많이 하시죠. 이렇게 화이트 마블퀸은 10cm 화분에 들어있는 게 가격이 5,500원입니다. 때샷을 보여드리면 이런 모습이고, 네, 그 다음에 스킨 피투수 한 화분의 가격은 10cm 화분에 들어있고 5,000원입니다. 네, 스킨 피투수는 5,000원.
예, 화이트 마블 퀸은 5,500원입니다. 예, 멀리서 이렇게 때샷을 잡아드리면 이런 모습. 네, 이렇게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15cm 화분에 들어있는 흑 고무나무 들어왔습니다. 흑 고무나무의 가격은 15cm 화분에 있는 게 5,000원입니다. 5,000원. 말도 못하게 저렴하게 나가죠. 예, 흑 고무나무. 물론 목대가 잡혀서 쭉 올라온 사이즈는 아니고, 예, 아래서부터 이렇게 얇은 가지들이 여러 가지 나와가지고 이렇게 자라 있어요. 예, 새까맣게, 이름답게, 흑 고무나무 이름답게 새까매 보입니다. 15cm 화분에 들어있는 흑 고무나무의 가격 하나에 5,000원입니다. 5,000원. 이렇게 때샷 한번 잡아드리고, 네, 이렇게 접사, 아니, 옆모습 다시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면 이런 모습입니다. 한 뼘 대봐드리면 한 25cm 정도 킵니다. 이게 접사를 잡아서 굉장히 크다고 느끼실까봐 화분 제외 고무나무만 따지면 한 25cm 정도의 키예요. 네, 이렇게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12cm 화분에 들어있는 칼라데아 프레디. 네, 역시 재입고 되었고요. 이렇게 와, 입장도 굉장히 풍성하리 따글따글 들어차 있는 모습이고, 입장을 그냥 대충 세봐도 한 20개 이상은 충분히 됩니다. 25개도 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짱짱한 칼라데아 프레디. 네, 12cm 화분에 있는 모습이었고, 이렇게 찍어봐드리면 때샷의 모습입니다. 굉장히 선명하고 예쁜 칼라데아 프레디의 가격은 6,000원입니다. 네, 접사를 다시 잡아드리면 이런 식의 모습. 칼라데아 프레디 가격은 6,000원입니다. 입 안에 입이 있는 것 같은, 막 수채화로 그림을 그려 놓은 것 같은 모습입니다. 네, 뒷면은 이런 식으로 별 무늬가 없고 잎사귀가 빨갛지도 않고요. 네, 칼라데아 프레디였습니다. 이렇게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10cm 화분에 들어있는 칼라디움 히로 뷰티 들어왔습니다. 와, 이거 굉장히 비싼 몸값을 자랑하는 식물 중에 또 하나고, 이렇게 입장이 지금 보시면 5개 정도밖에 없죠. 예, 히로 뷰티 10cm 화분에 들어있어요. 가격 놀라지 마세요. 이게 정말 몸값이 비싼 거라. 칼라디움 히로 뷰티의 가격 25,000원입니다. 25,000원. 예, 와, 요게 10cm 화분에 들어있는데도 이렇게 가격이 비싼 칼라디움 히로 뷰티입니다. 몸값이 정말 쟁쟁해서 인터넷 찾아보시면 아실 거예요. 굉장히 비싼 몸값을 자랑하는 칼라디움 히로 뷰티입니다. 네, 접사를 잡아드리면 이런 식의 모습. 네, 이렇게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12cm 화분에 들어있는 칼라데아 오나타입니다. 오나타. 요거는 또 입장이 뭐 2, 4, 6, 8, 한 10개 정도 안팎 있는 것 같고요. 예, 윗면을 보시면 이렇게 약간 붉은 줄무늬 같은 게 선이 쭉쭉쭉 거져 있고, 뒷면을 보면 완전 새빨갛게 이렇게 잎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칼라데아 오나타입니다. 칼라데아 오나타의 가격 12cm 화분에 들어있고 5,000원입니다. 5,000원. 키는 옆모습 이렇게 보여드리면 한 15cm에서 20cm 정도까지 되는 거 여러 개가 있고요. 네, 칼라데아 오나타의 가격, 네, 5,000원입니다. 이렇게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15cm 화분에 들어있는, 네, 수채화 고무나무입니다. 이렇게 수채화 고무나무도 아랫잎부터 잎이 쪽쪽쪽쪽해서 한 12잎에서 15잎 정도 되는 것 같고, 수채화 고무나무의 가격 9,000원입니다. 9,000원. 예, 그리고 오랜만에 해가 굉장히, 서울도 한 5일, 6일 만에 너무 말도 못하게 쨍쨍하게 해가 쬐네요. 예, 어제까지만 해도 계속 흐리고 막 조용했던 것 같은데, 예, 굉장히 해가 쬐고 있습니다. 수채화 고무나무의 가격, 예, 9,000원입니다. 9,000원. 네, 이렇게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15cm 화분에 들어있는, 예, 페라고늄.
페라고늄도 정말 또 오랜만에 나온 것 같아요. 이렇게 페라고늄 15cm 화분에 들어있고 색감은 뭐 코랄색, 분홍색, 뭐 빨간색 해가지고 여러 가지 또 이렇게 나왔습니다. 페라고늄은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요거 역시 밖에서 월동되는 식물은 아니고 노지에서 봄에서 가을까지는 계속 피고 지고 하면서 꽃이 굉장히 예쁘게 피고요. 예, 겨울 같은 때는 실내 베란다 해가 좋은 곳에 한 8도나 10도 이상의 곳에 있다면 겨울 내에도 꽃을 보여줄 겁니다. 예, 해가 잘 안 드는 실내라면 뭐 식물 등 같은 거를 충분히 쬐어 주셔서 예, 꽃 개화를 도와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 햇살이 오랜만에 비쳐서 이렇게 해가 비추는 꽃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눈부시고 화려한 것 같네요. 15cm 화분에 들어있는 페라고늄의 가격은 예, 한 화분에 6,000원입니다. 6,000원. 예, 페라고늄 이렇게 한번 접살 잡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12cm 화분에 들어있는 거북 알로카시아 혹은 잎 알로카시아라고 부르는 건 또 재입고 되었고요. 예, 맨 처음 들어왔을 때보다는 확실히 입장이 조금 줄어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때는 정말 짱짱한 큰 잎으로 굉장히 따글따글했었는데 아마 좋은 물건 위주로부터 쭉쭉쭉 농장에서도 빼다 보니까 그때보다는 조금 허전해 보이는 듯 하기는 해요. 네, 이렇게 12cm 화분에 들어있는 잎 알로카시아 완전 방패처럼 이렇게 떼샷을 보여드리면 완전 단단해 보이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고요. 잎 알로카시아 12cm 화분의 가격은 3,500원입니다. 네, 이렇게 떼샷을 보여드리면 이런 모습. 네, 키는 뭐 화분 제외하고 한 15cm에서 25cm 정도가 됩니다. 네, 이렇게 접사 한번 잡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일반적인 국화들, 예, 소국 21cm 화분에 들어있는 것들 이렇게 예, 빨간색 아직 피지는 않았지만 네, 소국 빨강 한 개에 5,000원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피겠지요. 그 다음에 이쪽에 두 줄 있는 거는 아르거스라는 꽃이고 요거 역시 21cm 화분에 들어있고 가격은 5,000원입니다 예, 나중에 피면 요런 모습이라고 작년에 피었던 예, 사진 하나를 제가 인화해 놨으니까 요게 아르거스입니다. 네, 요렇게 굉장히 꽃망울은 진해 보이다가 피면서는 이렇게 옅은 색으로 바뀌니까 예, 색감 확실히 요 색을 보고 가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요쪽에 있는 두 줄은 또 노랑색 국화고 예, 요거 역시 가격은 계속 5,000원입니다 네, 그 다음에 요쪽에 있는 또 두 줄 요거는 흰색 국화고 가격은 또 5,000원입니다 똑같습니다. 계속 네, 그 다음에 라일락색이라고 연보라 혹은 연분홍빛이 도는 예, 꽃이고 요거 역시 가격은 5,000원입니다 예, 사이즈는 다 이렇게 21cm 화분에 이런 식으로 몽글몽글 빠마 머리처럼 예, 이렇게 자리 잡고 있고 여러 개를 보여드리면 이런 식의 모습으로 예, 뭐 라일락, 뭐 흰색 노랑색, 뭐 아르거스, 빨간색 뭐 이렇게 여러가지 색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5,000원짜리 화분들 국화였습니다. 이렇게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요거는 21cm 화분이고 더 긴 현해분이라고 그래서 길이가 쭉 더 길죠. 예, 훨씬 더 8친 것 같네요. 24cm의 현해분이고 이런 예, 식으로 예, 노랑색과 예, 또 다른 빨간색 계열 자색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 그 꽃이 들어있는 예, 가든멈은 가격은 8,000원입니다 8,000원 예, 요것도 떼샷을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쭉 있고 아직 붉은 계열은 많이 피지는 않았고 노랑도 많이 핀 건 아니고 이제 꽃망울이 이렇게 금방이라도 필 것처럼 예, 터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일교차가 심해서 낮에는 굉장히 뜨겁고 예,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한 바람이 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국화들이 와 내가 필 때구나 그러고선 화들짝 화들짝 피어 오릅니다. 금방금방 필 거니까 예, 하루가 다르게 피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이렇게 있는 이 사이즈의 가든멈 국화는 8,000원입니다 이렇게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는 좀 전 거보다도 조금 더 또 큰 사이즈 색감도 다양하게 노랑색 두 줄이고요.
예, 가격은 다 12,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핑크색. 요것도 아까 꽃들보다 훨씬 더 파마머리 모양이 나고 있죠. 그 다음에 요것도 일반적인 노랑. 예, 다 한 35cm에서 40cm 정도의 폭을 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어제 또 제가 다른 농장을 가서 가져온 건데 요것도 굉장히 몽글몽글하게 파마머리처럼 동글동글 정말 예쁘죠. 요런 거 한 두 개만 좌우로 마당 같은 데 갖다 놔도 굉장히 이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요렇게 색깔 여러 가지지만 사이즈 여기 있는 거 다 모두 가격 12,000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네, 색감은 조금 더 피면 조금씩 같은 노랑이어도 다르긴 한데 지금 뭐 핀 모습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 피어 있는 것만 보여드리고 한 다음 주쯤 되면 이거저거 다 펴가지고 색감 구분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또 좀 전에 보여드렸던 것보다도 더 큰 대형 사이즈들 이런 것들은 폭이 55에서 60cm가 넘고요. 요거의 가격은 22,000원입니다. 네, 사이즈별 뭐 그런 것들은 이렇게 팻말을 다 가게에 붙여놨기 때문에 오셔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쪽에 있는 거는 조금 더 큰 사이즈. 이거는 한 개 25,000원입니다. 네, 색상은 세 가지. 노란색, 오렌지 두 줄, 분홍색 두 줄 해가지고 이렇게 다섯 줄이 있고요. 예, 파마머리처럼 동글동글하게 있죠. 요거의 폭은 60cm에서 한 65cm가 납니다. 요 폭이 60에서 한 65쯤까지 납니다. 조금 더 큰 것도 있기는 한데 뭐 그렇다고 가격을 더 받지는 않고요. 여기에 블락에 있는 거에는 다 이렇게 가격 25,000원씩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더 큰 사이즈 지름이 65에서 70 정도 나가고 여기서도 70 훨씬 넘는 것도 있어요. 뭐 한 75, 80까지도 나가는 게 있는데 뭐 그렇다고 그거를 따로 더 받진 않고요. 네, 하지만 여기 있는 거는 분홍 색감만 있다는 점. 이렇게 핑크색 요런 색감이고요. 꽃이 한 3-4일 전보다 확실히 일교차도 심하고 낮에 해가 쨍하니까 이제 꽃이 개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네, 이렇게 요 사이즈의 가든멈은 3만원입니다 네, 폭 이렇게 굉장히 큰 거 대형, 중형, 소형 뭐 여러 가지 있으니까 네, 오셔가지고 국화 꽃 구매하실 분들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게 정전 요쪽부터 점점 작아지고 거꾸로 저쪽부터는 점점 커지는 사이즈들이 주르륵 있으니까 와서 보고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10cm 화분에 들어있는 황화 코스모스 가격은 2,000원이고요. 황화 코스모스는 요번에 들어온 거는 말 그대로 주황색만 들어왔어요. 보시면은 요렇게 황화 코스모스는 땅에 심어서도 월동 가능하고요. 예, 물론 뿌리로 월동되는 게 아니고 씨앗이 굉장히 잘 맺히고 씨앗이 바닥에 떨어져서 씨앗 발화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이렇게 황화 코스모스의 모양 접사 잡아드리고 엄지손가락 대봐드리면 이 정도. 예, 그 다음에 주먹을 대봐드리면 이 정도입니다. 예, 황화 코스모스 이렇게 떼샷을 한번 보여드리고 네, 가격은 10cm 화분 2,000원입니다. 네, 이렇게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10cm 화분에 들어있는 멜란포리움. 네, 멜란포리움의 가격 이렇게 10cm 화분에 들어있고 가격은 1,500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멜란포리움의 가격 1,500원. 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작고 귀여운 노란 꽃을 피우고 있는 멜란포리움. 떼샷을 보여드려도 이렇게 굉장히 예쁘고요. 네, 엄지손가락을 대봐드리면 이 정도 사이즈로 꽃 크기는 굉장히 작습니다. 네, 떼샷은 이런 식의 모양. 10cm 화분에 들어있는 멜란포리움의 가격은 1,500원입니다. 네, 이렇게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미니 국화. 여기는 이제 박스로만 나가는 박스존이고요. 한 박스에 네, 20개가 들어있고 가격은 5만원입니다. 5만원. 에그 미니 국화. 그 다음에 뭐 스위프티 같은 거랑 뭐죠? 스프레이. 네, 이렇게 스프레이. 요거는 좀 화경이 더 크죠?
세 가지가 다 꽃 모양과 색감이 좀 다릅니다. 이게 좀 화경이 제일 큰 사이즈. 요게 이제 말 그대로 미니, 굉장히 작은 사이즈. 그 다음에 요건 동글동글 달걀 모양처럼 에그로 나는 거. 이렇게 세 가지. 요게 이제 다 박스로 5만원, 20개씩 들어있습니다. 네, 요것도 박스 5만원. 네, 요렇게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여기에 있는 건 이제 낱개로 파는 예 존이고요. 아까는 다 박스로만 나가는 곳이고요. 여기에도 미니 에그 국화 있고, 네, 여기에 이제 일반적인 미니 국화 이렇게 색깔 한 다섯 가지에서 있습니다. 흰색 왼쪽부터 쳐서 뭐 흰색, 자색, 노랑색, 네, 분홍색, 그다음 여기 뭐 투톤 색깔 나는 것까지 이렇게 있고요. 뭐 색깔 여러 가지 있고, 여기는 10cm 화분 하나에 가격 3,000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네, 박스로 구매하실 분들은 아까 박스 판매존에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쪽에 있는 것들은 하나씩 하나씩 골라서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 이쪽에서 구매하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10cm 화분에 들어있는 메리골드 또 재입고 되었고요. 색상은 이렇게 노랑색과 주황색 두 가지 색상이 있습니다. 한 화분에는 한 가지 색상만 있고요. 요거는 뭐 밖에서 월동하는 식물은 아니라 노지에 심어서는 가을까지는 계속 피고 지고 보실 수 있지만 노지에서는 밖에서 월동은 되지 않습니다. 씨를 따로 받으셨다가 뭐 식재를 하셔도 씨앗 발화율에 따라서 나올 수가 있고 안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 점은 아셔야 되고, 10cm 포트 하나의 메리골드 가격은 1,500원입니다. 네, 하나씩 접사를 잡아드리면 이게 주황색. 아니, 저 김작물은 저거 하나만. 네, 이게 노랑색. 그다음에 떼샷을 보여드리면 이런 식의 모습. 네, 이렇게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9월 3일 금요일 날 경매 물건 들어온 거 뭐 요거저거 해서 영상 찍어봐 드렸고요. 예, 뒤에도 굉장히 아직 안 핀 국화들 많이 들어와 있고, 이제부터 확실히 가을이라는 게 느껴질 정도로 가게에 국화들이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가을하면 그래도 집에다가 국화꽃 하나 정도는 놓으셔서 뭐 가을 분위기 좀 내셔야 되지 않을까 싶으니까 예, 눈호강 힐링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근처 화원이라도 가셔서 국화꽃 하나라도 예,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더 못 찍고 아직 더 들어올 것도 있지만 예, 영상 또 길어지는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찍고 마무리 지을까 하고요. 그리고 내일 또 못 찍은 것들 오전 8시 반에 실시간 방송으로 또 보여드릴 테니까 예, 궁금하신 분들, 그리고 또 이제 뭐 실시간 방송 참여해서 수다 떨고 싶은 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왼쪽에 동그란 버튼,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럼 찾아오시는 법 궁금하시다면 요 오른쪽에 예, 영상 클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침 저녁 쌀쌀하고 낮에는 따뜻하니까 일교차 심하니까 모두 건강관리, 식물관리 유의하시기 바라고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식물튜브 식물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